써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주시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와,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네, 소프입니다. 와, 벗어도 되죠? 아니, 너무 안압이 올라가지고 이거 눌러가지고. 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지금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소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네. 저희 발성을 배우러 오셨는데 네. 노래 좀 하세요. 노래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음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아. 음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네. 그 배우고 싶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빨리 이제 가는. 저번 주에 섭이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아, 스포하고 있어요, 얘가. 목소리가 빨리 네. 가는 거. 근데 모든 분들의 가는. 문제예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이랑 이제 노래 하다 보면 이제 진성이랑 가성이 이제 갑자기 변환돼야 될 때 있잖아요. 오. 나오는 중에. 오.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약간 꺾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서른 넘어가면 이제 지르는 거 진짜 재미없거든요. 이러니까. 아, 서른 네. 나이가 32살이거든요. 아, 그럼. 아니, 저는 근데 되게 처음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줄 알았어요. 왜요? 예? 네? 그냥 좀 말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 보면은.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오.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네. 네. 3살 차이네요. 네.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좋아하죠. 아까 어떤 분께서 노래방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소프님이라고 하셨는데. 노래방이 아니라 술 먹방 하다가 취하면 이제 미친놈처럼 이제 노래를. 그거 봐, 술 좋아하신다니까. 다 술로다가 찐 살입니다 이제. 2년 20kg.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막 얘기도 하면서 노래하고. 그렇죠.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보통 이제 뭐 발라드죠. 뭐 아무래도 이제 너무 하이한 건 잘 어울리지도 않고 노래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런 건 다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솔로로 돼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예.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세 곡 정도 불러야 되는데. 일단은 겨울이고 이제 그래서 전 따뜻한 노래 좋아합니다. 네. 범수형 목소리가 좋아서 보고 싶다 먼저 일단. 보고 싶다 우선 네, 먼저. 네. 보고 싶다 어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지르는 거 안 좋아하신다면서 보고 싶다를. 잠깐만요, 제가 신세계를 보여드릴게요. 노래방 온 것만큼 퀄리티를. 아, 에코. 에코가 그냥 에코가 아닙니다. 아.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어떤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괜찮아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레전드 한번 찍어볼게요. 레전드요? 네, 레전드 한번 찍어볼게요. 저번 주도 레전드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발성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조금만 아, 이제 목소리만 예, 그 쉰 왜 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네. 쉬는 부분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테크닉 조그만한 테크닉을 섞으면 정말 와 사람들이 진짜 듣기 오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연속 레전드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아, 난 정말 이게 시급해요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목소리가 벌써 갔어요. 이게. 목이 갔다. 네.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하면서 아쉬운 점 있잖아요. 한번 이제 고음 올라갔잖아요. 네.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네. 다음번 오르막 있잖아요. 네. 근데 목소리를 낼 때는 그냥 쭉쭉쭉쭉 지르면 좀 그래도 한 음절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까지는 가는데 한번 다시 숨을 잡고 다음 소절 들어갈 때 안 나와요. 아, 목소리가 네. 이렇게 나온다고? 네. 아, 오케이. 네네. 그런 것들. 오케이. 목을 푸는 네, 네, 네. 목을 푸는 웜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시면 돼요. 약간 네. 몸도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목도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고 아주 잘하시네요. 그걸 진짜 오래 해볼게요. 정말 제가 끊어! 라고 하지 않을 계속 그냥 쭉 해볼게요. 안 끊으시잖아요. 안 끊으시잖아요. 제 방송 너무 많이 보셨다. 제가 해서 쭉 해볼게요. 오케이. 할 때 쉿 한 상태에서 호흡이 여기서 시작돼서 쭉 나간다고 생각하고 저쪽에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손으로 같이 쭉 당길게요. 천천히. 자, 손이 이렇게 되시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렇지. 될 때까지 왔어.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호흡이 남아 있는데 멈춘 거 멈췄다. 그러면은 한번 그때 이렇게 해주세요. 푸르 하면서 뱉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럼 돼요. 그럼 호흡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폐가 막 활동을 해서 좀 더 길어질 거예요. 원래 있었던 호흡보다는 좀 더 이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노래를 하면서. 아시겠죠? 가지고 있었던 걸 기억하는군요, 몸이. 그렇죠. 호흡을 다시 들어마시면 어쨌든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힘든 상태에서 계속 뱉으면 이게 배가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그곳을 엑기스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목이 덜 아파요. 노래를 할 때. 아, 그래요? 네, 네. 네. 여기서부터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잡으시고요. 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어떤 일이 될 수 있다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노래 부르시니까 어떤 좀 오세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아까는 차이가 있죠? 아까는 뭔가 숨을 다 끝까지 끌어당기니까 전 불편해요. 처음에 나오니까 소리가. 근데 이제 좀 길어진 게 느껴지니까 덜 마신 다음에 뱉어도 되니까. 첫 소절이 첫 음절이 편안하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것 또한 맞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소리가 지금 너무 떠 있어가지고 이 지금 이 아무리 옛날엔 이거를 되게 진성으로 쳤는데 지금 굉장히 소리가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어쨌든 좋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목이 많이 풀린 상태인 거죠. 지금 목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예, 요 지금 예, 괜찮아요. 그렇죠. 무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듣기에도 무리가 없지 그냥 라라라라라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노래를 좀 목을 좀 풀어주셔야 이제 편안하게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은 되게 낮은 음이라고 많은 남자분들께서 힘 빼고 불러야지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낮은 음도 굉장히 입을 정확하게 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해야지 좀 더 가수처럼 부를 수가 있어요. 발음을. 네, 발음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러셨잖아요. 네, 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자,
난 여기가 힘을 좀 툭 빼시는 게 있어요. 근데 힘을 항상 긴장을 하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난 계속 노래는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돼요. 다 노래가 A에서부터 D가 있다. 그럼 노래가 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무조건 다 긴장하고 자 가볼게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다음에 나 아 뭐 틀렸다는 줄 알고 아니 네.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자 는 할 때 네. 치아를 보시면 난 이러고 아. 계시거든요 난 그냥 난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무리 기다려도 난 그렇지 못 가 그 봐봐 스페이스가 충분히 있는데 난 아.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픽사리도 솔직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입모양이 아. 안 좋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바보처럼 바보 이별곡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그 다음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오케이 좋았어 이제 입모양은 된 것 같아요 보고 싶다 이별결 보고 싶다 이런 내가 진짜 여길 이거를 넣고 싶네요 이렇게 이 치아가 안 열려요 보고 그냥 발음이 고는 열리는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음이 이상해도 괜찮으니까 우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고 싶다 우선 그렇게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그 다음에 울고 싶다 오케이. 내게 무릎 꿇고 치아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목이 안 아파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목이 안 아픕니다 지금 되게 시원하게 나온 느낌이에요 네. 소리가 그쵸? 네. 막 이렇게 찌어짜는 네. 것보다 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래서 배워야 해요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왜요 자기 불렀냐고 버거님 보고죠 여기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공감을 하실 텐데 미칠 듯 하면서 발음 자체가 딱 닫히는 발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미칠 듯 해볼게요 노래를요? 네 미칠 듯 사 오케이 미치 했잖아요. 자, 여기서 미칠 듯에서 어디가 제일 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듯이요. 땡. 칠 끝. 땡. 모르겠어요. 미입니다. 미요? 미가 진짜 중요해요. 미를 미가 낮으니까 미 하면서 호흡이 다 나갔어. 뜨면서 훅 떨어뜨리고 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확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미에서부터 훅 띄워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흡과 소리가 같이 나가야 돼요. 자, 미라고 할 때 미 해보세요. 아까 전 우리 이거 이 있잖아요. 예. 이거처럼 미 해볼게요. 미. 근데 지금 미 하면서 떨어졌잖아요. 소리가 위에서 잡고 있어야 돼요. 미. 미. 계속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질러. 계속 소리를 내볼게요. 시작! 미~~ 일어날 때가 됐어. 자. 미~~ 요 소리예요. 약간 미~~ 떨어지면 안 되고 미~~ 하면서 잡고 있어야 돼요. 미~~ 오케이. 자. 모기가 네.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네. 미~~ 하면 소리가 훨씬 더 훅 하고 올라가요. 시작! 미칠 듯 사랑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근데 미칠 듯 할 때 듯 하지 말고 치아 안 보이게 미칠 듯 하면서 혀를 약간 살짝 밑으로 툭 치는 거예요 혀를 듯 이렇게 듯 라 해보세요 라 자 라 라 자 더 혀를 퍽 쳐 라 라 자 듯도 똑같아요 미칠 듯 이렇게 됐? 네 그렇게 약간 요거 높은 음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들려요 아. 자 가볼게요
미칠 때 사랑했던. 아. 그렇죠. 잘했어요. 근데 너무 네. 이제는 너무 소리가 좀 다르니까 이제 드시랑 좀 더 비슷한 단어로 듯. 미칠 때 사랑. 오. Yes, 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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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소리가 다치지 않고 혓바닥이 올라오면서 소리가 붕 뜨잖아요. 아. 네. 오케이. 다시 네, 할게요. 네. 미칠 듯.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그렇지. 자, 근데 기억이 할 때 있잖아요. 키를 키라고 해주시면 돼요. 키. 아. 그거를 왜 키라고 하냐면 호흡이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이 같이 떠줘야 소리가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이 여기 있는데 소리만 이렇게 올라가면 목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키하면서 뭐 키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빠져나가잖아요. 기라고 하면 호흡이 다운되는데 키라고 하면 호흡이 올라가요. 아, 키에서 소리를 같이 이렇게 네, 딱 치는 거예요. 자, 미칠 듯과 기억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그렇지.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그렇죠. 있지만, 지만도 치만 네. 해주셔야 돼요. 자, 치만으로. 그렇죠. 추억들이 너를 찾고. 어디였죠? 찾고라고 하냐면 찾고. 꺼. 추억들이 네? 너를 찾고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우와 우와 되게 아웃고잉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할게요.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왜 이건 힘들었을까요? 자, 안 좋은 습관이 있으세요. 치만까지 잘했어. 근데 더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래는 절대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더 올라가면 올라갔어. 자, 치만하고 더 이상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뒤에를 못 치시는 거예요. 치만 다음에 더 이상 이렇게 가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고. 아... 치만에서 올렸다면 더 많은 더 올라가야 돼요. 호흡 자체가. 아, 음은 낮은데 이게 높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해야지 노래 여러분들도 높은 음을 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툭툭 떨어뜨리니까 아까 전에 소프님께서 저한테 질문에 문제 있었던 게 높은 음으로 잘 갔다가 그 다음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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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흡도 호흡은 계속 올라가되 소리만 낮아지는 거예요.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호흡은 계속 너를 가둘 수 편하게 부를 수 없을까요? 왜 너는 안 될까요? 더 높으니까. 더 그러네요. 높은 음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변명해 하고 자 이렇게 해볼까요? 변명해 하고 네? 하면서 음을 쳐볼게요. 아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변명해 한 다음에 하면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너는요 횡격막 어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아 이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배를 한번 자 숨 들어 마시고 자 그 상태에서 숨을 참아 보세요. 숨 참아요. 그 다음에 너 한번 바로 해볼게요. 너 그렇죠. 너를 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간 이 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되는 건데. 으아나 하면은 안 돼요. 됐죠 좀, 여러분. 할게요. 너를 가. 잘한다. 와 나왔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노래를 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횡격막을 위해서 네. 이 너를 위해서 뭐 제가 우리 소프님 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제 네, 빼시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누우라고요? 네, 누워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어허. 예스. 자, 너무 들으셨다. 요 정도. 그다음에 자, 손과
머리를 들어볼게요. 근데 머리 이 목에 아, 이거 근데 목이 아프면 안 되니까 목을 살짝 이렇게 숙일게요. 자, 그렇죠. 숙입니다. 그래도 목이 안 아프죠. 자, 그 상태에서 배 튕기기 앞으로 다섯 번만 해볼게요. 시작. 배를 튕겨요? 앞으로 하나 이렇게 그렇죠.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쉴게요. 자, 쉰 다음에 자, 근데 여러분들 보셨죠? 호흡 빼실 때 후 이렇게 빼시잖아요. 그렇게 빼시면 안 돼요. 참고. 네. 아니 다 했다니까요. 아니 한 번만 요 주시고 하고 한 번만요. 다시요 형. 다시 파이팅. 18 19 20. 나이스. 자, 바로 일어나 볼게요.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자 저기 또 뭐예요? 자, 너를 하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지금 끝나지도 않았지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때 도움이 되는 이 자세였던 거예요? 횡격막 어택. 네. 횡격막 가볼게요. 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감성을 넣어주세요. 대신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정말요? 네, 와인을 제가 네, 대박. 보여드리는 건 좀 그렇고 술, 와인. 그럼 어떡하지? 왜요? 저희 집에서 드시죠 그러면. 자, 안주해드릴게요. 지금 너무 멀어요. 와인인데 마시고 술 좋아하신다고 하시거든. 아, 네, 그렇긴 하다만 이런 아,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방송에서 제일 좋아하신 것 같은데?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블로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